곶감 해고장 영동에서 곶감 축제가 시작됐습니다. 지역의 농가가 생산한 품질 좋은 곶감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다양한 공연 체험 행사도 진행됩니다. 이규명 기자입니다. 행사장이 온통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. 이른 시간이지만 겨울철 대표적인 말린 과일, 곶감을 맛보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. 1,900여 농가에서 한 해 2,900여 톤의 곶감을 생산하는 충북 최대 감 생산지 영동에서 곶감 축제가 개막했습니다. 푸른 용의 해, 용감한 영동을 주제로 열리는 축제에는 곶감 농가 38곳이 참여해 직접 생산한 곶감을 가격 정찰제로 판매합니다. 물건들도 되게 좋은 게 많고요. 시식하고 하니까 좋고 가격도 저렴하게 싸서 좋은 것 같습니다. 볏짚으로 만든 이색설 매장은 축제장을 찾은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. 처음에 탔을 때는 엉덩이에 박아서 아프긴 했는데 좀 많이 타보니까 재밌게 탈 수 있었어요. 군밤과 가래떡 굽기 등 추억의 먹거리를 맛보는 것도 색다른 재미입니다. 곶감도 사서 먹어보고 이런 군밤도 사서 직접 사서 구워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요. 볼거리가 너무 많아요. 영동구는 더 많은 방문객이 축제장을 찾아 곶감 판매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축하 공연과 체험 행사도 준비했습니다. 어린이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군밤 체험, 빙어 체험, 그리고 볏짚 썰매 체험 등 가족 단위 관객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. 달콤 쫀득한 겨울철 별미 곶감을 마음껏 맛볼 수 있는 영동 곶감 축제는 영동 하상주차장 일원에서 모레까지 계속됩니다.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.